그래서 우리가 선관위가 우리가 사기를 범했다고 뭐 충분한 증거도 있지만 하는데, 이 사기를 직접 행한 사람도 문제지만은 그 사기에 이르게 한 행동, 그래서 법률용어로 contributed fraud라고 그러는데, 뭐냐면은 자기가 이렇게 행동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사기를 가능하게 한 행동. 그러니까 지금 검증 절차에서도 또 선관위가 사기를 친 거거든요. 검증을 하는데 당연히 사기를 사기를 치고 쳤어요. 치해야 안 됩니까? 그 사람 그 살아야 사기를 되니까. 치게끔 가능하게 해준 이 조재원 조재현 이분도 대법관. contributed fraud, 그 선관위의 fraud를 사기를 결과적으로 가능하게 해준 데 기여를 한, 기여한 자. 예, 따라서 그것이 conspiracy가 된다고요. 예, 공모관계에 된다. 그러니까 오늘 이경목 선생님 말씀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사기 행위에 기여한 자가 바로 조재현 대법관이기 때문에 조재현 대법관은 공모관계에 있다는 것이 지금 그렇죠. 이경복 선생님의 견해입니다. 예. 그래서 대법원 차원에서 그렇고, 특히 대법관 조재현 이 사람에 대해서는 제가 다섯 가지로 문제를 삼을 수 있습니다. 예. 첫째는 재판관으로서 무자격자입니다. 예. 왜냐하면은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conflict of interest, 이해상충에 걸리는 재판관이란 말이에요. 예. 재판관의 자리에 앉을 자격이 없는 자격이 사람입니다, 없는 거죠. 애당초.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여러 가지 검증하는 사람으로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은 직무유기. 예. 이게 무책임한 일이죠. 무책임한 직무유기. 또 셋째는 헌법을 무시한, 촬영 금지 관련해서 헌법을 무시한 무법자. 어떻게 헌법 위에 있을 수가 있습니까? 대법관이라 태법관이라도 헌법 밑에서 하는 것이지, 헌법을 짓누르고 지가 위에서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법 행위 했다는 거. 또 범죄 방조한 거. 선관위의 범죄를 여러 형태로 방조한 사실. 그렇다고 구체적으로는 투표의 위조 및 증감죄를, 위증감죄. 이 공직선거법 249조에 의하면은 위조 또는 증감, 투표를 위조하거나 증감한 경우를 얘기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지금 가짜 유효 투표지로 계산해 다 줬잖아요. 계산한 거죠. 그러면 투표 위조를 했고 증감을 한 일이에요. 예. 맞습니다. 개표에서 잘못됐다 하더라도 이 검증 절차에서 그것이 체크가 되면은 교정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교정을 한게 아니라 그 범죄 행위를 justify 해줬다고요. 예. 합리화시켜줬다고. 그럼 그게 뭐냐면 투표의 위조 또는 증감죄를 자행한 거예요. 예. 그래서 249조에 의하면 그런 죄를 진 자는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예. 그러고 그 다음에는 뭐라고 하냐면 선거 사무와 관련 있는 공무원, 예. 선거 사무와 관련 있는 공무원이 이런 투표에 위조나 증감을 할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조재현 이 사람은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아야 할 죄를 지은 현행범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번에도 보면은 뭐 가장 큰그 투표지 위증감죄에 해당하는 것은 어떻든 간에 법이 정한 구격기표도장을 위반한 비구격 도장이 관외 사전투표에서만 뭐 3천 장 정도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게 전부가 거의 그냥 유효표로 처리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무법천지인 거예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직선거법의 위증감죄에 해당하고 그것은 또 특히 공무원이 관여됐을 때는 중처벌하는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지적해 주시네. 대법관 존재의 법안 5가지 제목인데 앞으로 찾으면 또더 있겠죠.